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는 운동이죠. 뭐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축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야구는 9회 말까지 딱 가고 거기서도 경기가 결정이 안 되면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데 이게 해가 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비도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인생과 좀 비슷하다. 혹은 전통적인 삶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설명의 글이니까요.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원래 어법이죠. 어법을 다른 쪽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서 변형 포인트 가겠습니다. 첫 줄부터 출발. Life like. Like in traditional society. 영어에서 like는 뭐뭐처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묶어주면 전통적인 사회에 있는 삶과 같이, 그리고 but unlike other sports,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 달리, baseball, 야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시계, clock이니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운동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 풋볼 게임은 정확하게 60분 정도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의 풋볼은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미국식, 미식 축구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soccer,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영국이나 유럽이나 뭐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다 풋볼이라고 쓰게 되고, 거기에 맞게 앞에 Americ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때 미식 축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축구는 전후반 45분씩이잖아요. 90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식 축구라고 봐야 될 겁니다. 동시에 방금 봤던 단어 중에서 be comprised of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뭐로 구성되어지다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 맨 앞에 있는 주어가 하나의 집합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of 이하에는 그 구성 요소가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be comprised of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거를 같이 쓰면 consist of라는 동사도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으로 consist of는 반드시 능동으로만 쓰고 얘는 수동은 불가하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is comprised of 였으면 consist에 여기 s가 붙어주는 거죠. Football consists of exactly 60 minutes. 60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다 되셨으면 돌아옵니다. Basketball game. 농구 같은 경우는 40 or 45, 48 minutes. 40분이나 48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대요. 하지만 야구는 has no set. 전혀 놓여진, 즉 정해진 시간의 길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Within which 경기가 must be completed. 일단 경기가 없어지고 완전하게 되는 그 시간의 범위, 시간의 한계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운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Within which 나옵니다. 이만큼 관계대명사. 그래서 which라고 하는 녀석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that length of time 시간이 들어가니까 시간 안에서 게임이 끝내줘야 하는데 그 시간의 제한이란 게 없어요라고 해석된 거죠. The pace of game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속도라는 것, 즉 전체적인 속도는 leisurely and unhurried 한 것이죠. 병렬 구조 and 병렬로 unhurried, leisurely. leisure라는 단어가 명사, 거기다 ly를 붙이면 형용사. 그래서 수많은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는 게 부사로 많지만 명사에다가 ly를 붙여도 형용사가 되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칠판에다 적어 볼게요. 품사를 바꿔주는 ly입니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바로 부사가 돼 버리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을 때 부사가 되는 케이스를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명사에다 ly를 붙인다고 똑같이 부사가 되느냐? No, no, 아니고요. 형용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친근한이 되고, love에다가 ly를 붙이면 사랑스러운이란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봤던 leisure란 단어가 있었죠.
레저에다 ly를 붙이면 편안하게, 느긋하게 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저 단어가 부사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eisure 여기다가 ly를 붙였을 때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페이스, 속도는 leisurely, 아주 느긋하고 unhurried, 허두르지 않는 겁니다.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d measure time, deadline schedule, wait to pay by the hour. 이렇게 지배하던 시절인데 시간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는 임금, 그리고 스케줄, 데드라인, 마감기한, 그리고 측정된 시간이라는 훈육이나 교훈에 의해서 있던 시절 전, 즉 요 노란색으로 얘기한 게 바로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인 것이죠. 근데 그 전 시대라고 했으니까 느긋하면서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대, 이게 바로 전통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 펜으로 분홍색으로 좀 가겠습니다. Traditional society하고 똑같은 말은 바로 leisurely and unhurriedly,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다,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시대는 시간에 쫓기는 거죠. 내일 아침 1교시 가야 되고 언제까지 돈 내야 되고 내가 시간 얼마만큼 일했을 만큼 돈을 버는 그런 시전 이전의 세계, 그게 바로 전통적 사회인데 야구가 바로 그런 전통적인 사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는 belongs to, 어디에 속해 있죠. The kind of a world in which people did not say,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세대에 속해 있는 것 같다. I haven't got all day.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나는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다려줄 때, 야,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나 하루 종일 너, 니만 봐야 되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누군가 와서 하루 종일 좀 있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느긋하고 서두르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하루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the kind of world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는 당연히 분홍색으로 아까 적었던 세상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eisurely, the kind of world, tradition society,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Baseball 게임들은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경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두는 강조의 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강조해서 have를 강조해 줬습니다. But, 그렇다고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경기가 영원히 갈 수 있다는 뜻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통적인 삶의 과정처럼 야구라는 것은 proceed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Specific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 특히나 지구의 도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rotation이라는 게 여러 번 돌잖아요. 스스로 도는 것도 있고 자전하기도 하고 공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야구 안 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해지면 야구 안 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뭐 현대사회가 돼갖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니까, 그쵸? 낮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광판 켜고 혹은 이렇게 헤드라이트 켜갖고 밤에도 경기를 하긴 하지만 해 지면 경기 못한다 이겁니다. 야구 이전에 야구의 기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의 크리켓 같은 경기는요 20시간도 하고 막 그래요. 중간에 해 지잖아요. 그러면 야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잠깐 서스펜디드 게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삶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첫 번째 반세기 동안에, 첫 번째 반세기 동안이라는 건 그것이죠. 경기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야구 경기를 아무도 밤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야구는 전통적인 일하던 시대와 비슷하게, 이것도 뭐겠어요? 전통적인 일하는 시대 분홍색, 야구 경기는 when the sun set, 태양이 지면 끝났다는 점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명해 드렸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래서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시간 끌기란 게 없죠. 그래서 경기가 후반에도 막 뒤집히기도 하고 초반에 막 이기다가도 분위기가 넘어가면 한 회라도 10점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야구이니까 그러면서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법 문제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분홍색으로 적어놓았던 것이 바로 똑같은 전통 세계, 즉 그 현대 시기 이전에 있었던 전근대적 사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야구가 갖고 있는 공통점,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글이 어법 추론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법을 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죠.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어휘 추론으로 단어를 바꿔서 내거나, 혹은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문제, 지칭 추론 같은 거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글은 중간에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글 자체가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보다는 전체적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빈칸 추론도 가능은 하겠는데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